일부러 뭐 관상을 바꾼다 해서 바뀌진 않아요. 근데 딱 하나 바뀌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말년으로 갈수록 네. 부자가 되는 관상이 따로 있을까요? 부자가 되는 관상? 네. 있죠. 이제 관상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초년, 중년, 이렇게 말년 이렇게 있죠. 초년에 이제 타고나는 관상은 거의 다 조상떡이에요. 조상떡.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고 많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고 우리 집안에서 물려준 관상인데 얼굴인데 그걸 어떻게 바꿔. 그렇죠? 그래서 초년의 관상은 타고나는 거다. 그래서 초년의 관상이 좋은 사람은 초년에 유복하죠. 부모덕이 있고 학교 가서 남들한테 사랑받고 관심받고 화목한 유년 생활을 보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한마디로 기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놀이터 가거나 이렇게 요즘에 키즈 카페라고 하나? 애들 아이들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이쁘고 귀엽고 그런 걸 떠나서 좀 기티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옷을 막 잘 입어서 기티가 나는 게 저 친구는 밝고 이렇게 활발한 보기만 해도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기티가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중년의 관상은 이제 본인의 기질이 굉장히 제일 많이 드러나는 타이밍입니다. 보통 30대부터 한 50대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에는 엄마 아빠를 거의 닮아요. 근데 30대부터는 자기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좀 성격이 예민하거나 예민한 얼굴이 되고요. 내가 직업적인 특성도 많이 드러나고요. 여러분들도 그 무속인 선생님들 보면 다 무속인 선생님들 같아 보이죠? 의사 선생님들 보면 의사 선생님 같아 보이고. 왜냐면은 직업적인 얼굴이 기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얼굴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이 다 드러납니다. 내 성격 가장 강하게. 그때 사진을 찍어 놓으면 가장 나다운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년으로 들어가게 될수록 50대로 들어갈수록 내 인품적인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지 어떤 위치에 올라있는지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이 얼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말년의 얼굴은 나의 심성을 표현하는 얼굴입니다. 중년의 얼굴은 내 직성적인, 기질적인, 직업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얼굴이었다면 말년의 얼굴은 내가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표, 성적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 어르신이 되게 인자하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는데 곱게 늙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은 얼굴이 잘 드러나는 거라서 말년의 그런 관상들 내가 만들어가는 관상이다. 대박나는 관상은 또 있죠. 근데 관상은 일단 조화가 잘 돼야 돼요. 조화. 우리가 하늘, 땅, 사람이잖아요. 천지인이잖아요. 천지. 관상도 그래요. 이 이마를 하늘이고요. 여기 가운데가 사람이고 밑에가 땅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얼굴은 부자의 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이게 턱이 뾰족하고 이렇게 눈매가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입술도 적당한 이런 얼굴을 좋아하시죠? 근데 부자의 관상은 아니에요. 턱도 후덕한 게 좋고요. 입술도 두툼하고 큰 게 좋고요. 이마도 널찍한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로 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일단은 어때야 돼요? 날씨가 맑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부지런해야 되고 땅이 넓어야 되죠. 요거를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코가 좋고 뭐 다 해야 되지만 일단 이 천지인의 조화가 잘 받쳐줘야 된다. 요거를 좀 조심 좀 잘 유념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근데 성형으로 뭐 관상을 바꾼다 해서 바뀌진 않아요. 근데 딱 하나 바뀌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눈하고 입가입니다. 입가. 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올바른 이렇게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기운을 가지고 눈에서 안광이 쫙 퍼서 뻗쳐 나갑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그 시장 가가지고 생선 고를 때 뭘 봐요? 눈알. 그렇죠. 사람도 똑같아요. 생선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이 생선이 신선하냐면 눈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지 보려면 이 안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 안광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두 번째는 입가. 요걸 웃고 있으면 좋은 기운이 많이 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그래서 웃는 얼굴이랑 이 안광을 잘 갖추시면 여러분도 부자의 관상이 될 수가 있다. 말년이 가면 갈수록. 그쵸? 근데 좋은 관상을 타고났더라도 이 안광과 눈, 이 입가가 안 좋으면은 나쁜 관상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유념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교류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자 되는 관상, 뭐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웃고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되면은 돈은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좋은 기운이 따라다닐 수 있는 좋은 관상을 잘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